안녕하세요. 품앗이 강창성입니다. 자, 이제 우리 순열에 관련된 정의와 계산, 기본적인 활용에 이럴 때 순열 쓰는 것까지 공부가 됐으니까 구체적으로 좀더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순열을 좀더 어떻게 해요? 아, 이러이러한 상황에 맞춰서 좀더더 구체적으로 쓸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확장시켜 나가보자. 이거지. 확장시켜 나가보자. 가자. 이쪽으로 와봐. 지금 우리가 순열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순열. 1번 순열의 정의 학습이 끝났어요. 그렇죠? 서로 다른 행계 중에서 중복을 하러 가지 않고 알기를 택해 나열하는 경우. 그렇죠? 리뷰 여기까지 했어요. 그렇죠? 계산도 할줄 알아야겠고 개념 정확히 잡았어. 잡은 상태에서 이제 한번 써먹어 보자고. 이 순열 한번 써먹어 보는 건데, 일단 2번 인접 순열. 인접 순 이름은 몰라도 좋아요. 보통 문제에서요, 인접 순열, 인접했다, 이웃하는 경우 하고 이웃하지 않는 경우, 이런 형태의 문제들. 2번. 3번은요, 3번은 사전식 배열. 서로 다른 숫자나 문자를 막 나열해 보는 거죠. 나열. 나열 자체가 원래 순열의 개념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숫자와 문자일 때 사전식 배열. 네 번째로요, 중복 순열. 이거는 순열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요, 끝난 거죠. 왜요? 뭐만 차이가 있는 거야? 서로 다른 행계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는 거죠. 중복을 허락해서 알기를 택해서 나열하는 게 중복 순열. 맞아요? 나중에 다할 거야. 5번이요. 조만간에. 갓포순.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입니다. 그렇죠? 갓포순. 여섯 번째로 원순열.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로 선생님이 순열을 구분해 놨는데, 이렇게 학습할 건데, 일단 1번 과정이 끝났다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의 개념 그대로 해서 요런 것들 한번 써먹어 보자. 이거 2번, 3번. 그쵸? 다음에 4, 5, 6도요, 순열에서 약간 더 발달. 그쵸? 좀더더 띵킹해서 어떻게 돼요? 더 나가서 공부해 보면 된다. 이런 거죠. 그쵸? 지금 강의는 A103에 있던 인접순열 요것만 좀 학습해 보도록 할게. 항상 공부할 때는 내가 어디 위치에 있는 뭘 공부하는지 보세요. 그쵸? 일단 2번, 3번은 요 배웠던 순열을 한번 직접 이런 예에 대해 써먹어 보는 거야. 2번, 3번 써먹어 보는 건데, 지금 강의 2번 인접 순열에 관련된 강의다. 알겠죠? 됐어요? 가자. 별거 없고요. 거기 있던 밑에 노트에다가 이렇게 써놔. 거기에다가 이런 노트에다가, 자, 인접 순열. 인접 순열인데요. 인접 순열은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1번. 이웃하는 경우요.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는 경우에 해법은요, 글씨가 왜 이러지? 다시요. 마음에 안 들어. 다시 한번. 밥 먹을 때가 다 돼서 그런가? 그쵸? 봐요. 배고프네요. 인접순열. 요것까지만 정리하고, 좀 쉬었다 갑니다. 자, 인접순열. 자, 1번.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는 경우요.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는 경우는요, 기본적인 문제 풀이법이요. 일단요, 이웃하는 아이들의 발을 묶어. 어? 이웃하겠다는 애들한테 발을 묶으라고. 혹시 뭐, 저 운동회 때 뭐, 뭐야, 2인 삼각경기 이런 거 해봤어요? 다리 묶으면 어떻게 해요? 발은 세 개인데, 어? 사람이 둘이니까 이렇게 뛰는 거 있잖아. 다리 쪼매고 아빠랑 같이 뛰는 거안 해봤어요? 2인 삼각경기 이런 거. 그렇죠? 이웃하는 경우에는 다리를 묶어. 그래서 묶어요. 같이 다니는 애들 묶어서 얘네들을요, 하나로 처리합니다. 묶어서 두 명이 아니라 두 명이나 세명그 그룹을요, 묶어서 얘네들을요, 하나로 취급해. 하나로 처리하는 거야. 묶어 하나 처리합니다. 그래서 다 해준 다음에요, 하나 맨 마지막에 묶였던 애들끼리요, 그 안에 있던 내부자들이, 내부자들. 그쵸? 내부자 내부를 돌려요. 그쵸? 요 개념이죠. 그쵸? 묶어서 내부 돌려 이거야. 그치? 이웃하는 경우는 묶어서요, 그 다음에 내부 돌려 이런 거야. 그쵸? 문제 한번 풀어볼게. 예를 들어줄게. 예를 들어 봐요. 예를 들어 줍시다. 예를 들어서 자, 남학생 3명이 있습니다. 남학생 3명 어떻게 돼요? 야, 남학생 3명 A, B, C 이렇게 남학생 3명이 있어요. 그쵸? 됐죠? 다음에 여학생 3명이요. 여학생 3명이요. 이름표 붙일게요. 어떻게 해요?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할까? 남학생이고 여학생이, 알겠냐? 총 6명이 있어. 근데 여기 또 문제 이렇게 나오죠? 야, 이 6명 그냥 다 그냥 나열해. 6명 줄 세워. 어떻게 그냥 6팩토리얼 끝나는 건 알잖아. 그치? 맞아? 6명 다줄 세워. 서로 다른 6명 6팩토리얼. 알겠어. 다음에 6명 중에 2명을 뽑아가지고서 뽑아서 반장 분양시켜. 어떻게? 6P2. 6 곱하기 5. 이거 30 깔린 것도 알겠어. 알겠냐? 그죠? 그런 건 됐고. 이번에 이런 거야. 얘네들 줄 세우는데
이 여학생 세 명이요. 얘네는 항상 같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은 소울메이트. 우리는 뭐 삼총사. 떨어지려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걸들이래. 그렇죠? 걸들. 앞에다 걸 세 명, 그렇죠? 이 세 명은 항상 옆에 붙어 있겠대. 이웃하고 있어야겠대. 그렇죠? 옆으로 줄을 쓰든 앞뒤로 줄을 쓰든 붙어 있겠대. 그럼 어떻게? 묶어. 아, 늘 같이 다리를 묶어. 묶어서 하나의 덩어리로 취급합니다. 하나로 취급해. 하나로 취급한 다음에 선착순 뛰어 하면 몇 팩토리얼? 몇 팩토리얼? 4? 팩토리얼. 몇 가지요? 24가지가 있을 거라고. 하나로 처리해서요. 줄 세면 24가지가 있어야겠어? 케이스 연구합니다. 이 24가지 중에 하나의 케이스를 갖고 와봐. 케이스. 자, 남학생 AB하고요. AB가 1등, 2등. 3등에 뭐야? 3등에 알파, 베타, 감마. 4등에 C. 뭐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 24가지 중에 이거 하나의 경우지. 그치? 아니, 얘네들을 하나로 처리했을 때 어떤 게 있는 거야? ABC 덩어리. 어? 다음에 AB 덩어리 C. 뭐야? 뭐 또 뭐야? 뭐 A 덩어리 CB. 맨 마지막 덩어리 ABC 덩어리 CB. 이렇게 24가지가 있다고. 그중에 하나의 케이스를 24가지 중에서 하나의 케이스를 한 생각해 봐. 갖고 왔죠? 근데요. 알파 베타 감마 뭐야? 내부 돌려. 이런 상태에 대해서 이게 한 가지가 아니라 알파 베타 감마 세 명의 여자들이 자리 바꾸는 건 상관이 없잖아. 세 명이 자리 바꿔도 여전히 이웃하고 있는 거 맞죠? 따라서 세 명이 자리 바꾸는 게 몇 팩토리얼? 몇 팩토리얼? 3 팩토리얼 맞아요? 즉 각각의 24가지 중에 하나를 연구해 봤더니 각각의 케이스마다 3 팩토리얼 6가지가 발생하네. 이해 갔니? 따라서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요. 예. 이 정답은 일단 자, 이웃하고 하나로 묶어서 4 팩토리얼 처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뭡니까? 각각의 경우마다 내부 돌려 3팩토리얼 6가지 존재하니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됐어요. 따라서 얘는 24가지 6가지에서요. 이 정답은 144가지가 정답이 되네요. 그렇죠? 이해갔죠? 이게 뭐야? 이웃하는 경우의 처리법이야. 이웃할 때 어떻게 해? 이웃할 때 묶어서 하나로 생각해서 일단은 나열한 다음에 4팩토리얼 다음에 잊지 말고 내부 안에 있는 놈들끼리 자리 바꾸는 것들을요 고해줘야 된다고. 알겠냐? 이해갔지? 자, 두 번째로요. 이웃하지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요.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까? 나열을 했는데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요. 그렇죠? 이때는요 기준을 잡습니다. 이웃하지 않는다 그럼 다른 걸로 기준을 잡아놓고요. 일단은 의자건 나발이건 남자건 의자건 하여튼 이웃하지 않겠다 그러면 기준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요 적당한 빈자리를요 채워 나가면 돼. 빈자리 채워 이렇게. 그렇죠? 이게 이웃하지 않는 거의 처리 방법이야. 인접순열에 관련된 것. 그렇죠? 갈까요? 이번 같은 상황 남학생 셋 여학생 셋이 있는데요 이번에는요 여학생 셋이 이번에는요 사이가 좀 멀어졌어요. 그렇죠? 절대로 너희들과 니들과는 같은 하늘 아래 살 수가 없다 정도는 아니고 그냥 어떻게요? 이웃하기 싫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웃하지 않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는 거지. 일단 알았어. 기준 잡아. 누구로? 여기 일단 남학생으로 기준 잡습니다. 남학생으로 일단 남학생을 줄 세워. 몇 팩토리얼? 서로 다른 세 개를 나열합니다. 3 팩토리얼 맞아요? 이 3 팩토리얼에는 어떤 게 있죠? 예를 들어서 6가지가 있는데 6가지 중에서 A, B, C 요거를 하는 케이스만 연구하세요. 알겠어요? 케이스 연구해라. A, B, C. 물론 A, B, C도 있고 A, C, B, 뭐 B, A, C, B, C 이렇게 있는데 6가지 중에서 A, B, C 하나만 연구해 보면 될 거 아니야. 케이스 연구. 자 이제 여학생 걸 알파벳 다 감마요. 얘네들이 이웃하지 않으니까 얘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이런 하나의 3팩토리얼 6가지 중에 하나의 케이스 중에서 여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 들어갈 수 있죠? 이 자리 맞아요? 1, 2, 3, 4라고 할까요? 네 개의 자리 중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웃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거리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죠. 그렇죠? 이 중에서 하나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두 번째 베타 거리 선택할 수 있는 건요? 세 가지죠. 감마거리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잖아. 그렇죠?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네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세팅 이렇게 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야. 빈자리 채워. 일단 3팩토리얼 돌려서 기준 잡아놓고 남자들 돌려서 기준 잡아놓고 나머지 걸들은요 빈자리를 채워나가면 되겠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세팅 무슨 법칙? 고유법칙이 돼야지만이 세팅돼서 경우의 수가 등장하는 거다. 그렇죠? 매 경우마다 여자애들이 자리 선택할 수 있는 게 24가지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따라서 6 곱하기 24. 아, 이것도 144가지 정답이 되네. 144. 하여튼 계산하면 되겠고.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기준 잡고 빈자리 채워라 이런 거지. 그렇지?
기준 잡고 빈자리 채워. 이해 갔습니까? 이해 갔어요. 굿. 하나 더 해볼게. 약간 발달해서요. 발전시켜서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야, 남학생이 4명이 있대요. 남학생이 4명 있고 여학생이 3명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여학생 3명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하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교대로술 해. 남자 여자 교대로술 해. 만약에 남학생 4명이고 여학생 3명인데 교대로술이라고 했으면요. 선택의 여지가 없죠. 항상 남자애들, 남자애 선생님이요. 동그라미라고 하고 걸들을 세모라고 한다면 남자애들을 나열한 다음에 교대로 쓰려면 지금 남자 넷, 여자 셋이니까 교대로 쓰려면 여자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해 갔어? 이게 교대로 쓸 수 있는 방법이죠. 제 말 이해 갔죠? 일단 그러면요, 이게 사실은 뭡니까? 이웃하지 않는 경우나 교대로 쓰는 경우나 유사하네. 따라서 남학생들을 먼저 줄 세웁니다. 남학생 나열식 몇 팩토리알? 4 팩토리알 맞아요? 맞아. 그 다음에 빈자리가 딱 세 군데 있잖아. 첫 번째 거리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세 가지. 다음 몇 가지? 두 가지. 맨 마지막 한 가지 해서요. 세팅 고유 법칙. 이게 정답이 되는 거라고. 알겠죠? 됐냐? 다음 이제 하나 더. 그럼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 이번엔 남자 셋, 여자 셋이에요. 남자 셋, 여자 셋인데 교대로 쓰래.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아까랑은 달라. 아까는 남자가 넷이고 여자가 셋이었었으니까 남자가 양 끝에 설 수밖에 없잖아. 교대로 쓰려면. 근데 이번엔 남자, 여자가 같은 명수가 같으니까 첫 번째 남자가 맨 앞에 오는 경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봐야겠고요. 그렇죠? 교대로 쓰는데. 그렇죠? 세 명 세 명이니까. 두 번째로요. 두 번째로 뭡니까? 여자가 맨 앞에 오는 경우. 그렇죠? 얘랑 얘랑 엄연히 같아 달라. 다른 경우죠. 얘랑 얘랑 무슨 사건? 배반 사건 알겠냐? 배반 사건이야, 역시. 나누어 띵킹 해서요. 자, 일단 남자 세 명 나열합니다. 몇 가지야? 3 팩토리얼 맞아요? 다음 빈 자리가 세 개 있죠? 첫 번째 걸 몇 가지? 세 가지. 다음 몇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이게 남자가 앞에 와서 이렇게 세팅되는 경우의 수라고 알겠냐? 세팅. 이거를요. 3팩토리알 뭐 3P3으로 쓰던 아까처럼 순열을 쓰든 안 쓰든 상관이 없어. 관심은 이런 개념 내 이미 순열 개념이 녹아 있다 이건 거죠. 그렇죠? 해 보니까 순열인 거야. 6 곱하기 6이죠. 6이 얼마? 36가지. 이게 36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세팅 몇 가지 있을까? 당연히 36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이해 갔어? 얘랑 무슨 사건? 배반 사건. 더해주면 정답이 되겠다. 알겠어요? 72가지가 정답입니다. 알겠죠? 어? 자, 그래서 자 인접순열 이제 앞으로 이웃하는 경우와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이다. 자, 이웃하는데 이웃하면 어떻게 해요? 다리를 좀 매. 묶어서 일단 하나로 처리해. 하나로 처리한 다음에 반드시 맨 마지막에 내부 돌려야 되겠냐? 자기들끼리 자리 바꾸는 건 용서가 되죠. 그렇죠? 그래도 이웃하고 있는 거니까. 이해 갔지?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요? 다른 걸로 어떤 걸로 기준을 잡아야 돼요. 기준을 잡고요. 기준 잡고 빈자리를요. 채워나간다. 이때 순열 개념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이것도 순열 개념이 들어가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따로따로 이렇게 음미해 가면서 결과적으로 해설서 이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니야. 아까 봐봐. 이거 봐.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낼게. 그러니까 이런 순열 해설에 매몰되면 안 된다고. 이게 있을 때 여학생들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 일단 남자 돌려. 3팩토리알. 남자 돌린 다음에 빈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 중에 세 개 선택해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4P3. 이렇게 해서 정답 처리가 되어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앞에 한 줄 딱 돼 있어요. 젠장. 이해는 잘 안 돼. 그게 아니라 이웃하지 않아요. 일단 남학생 자리 잡는 게 몇 가지야? 이게 3팩토리알. 빈자리 채워. 빈자리가 지금요.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이런 거, 이런 거 네 개가 있잖아. 네 개. 첫 번째 거리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네 가지. 다음 거리 선택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다음 거는 두 가지. 세팅 고유 법칙. 매 경우마다 이렇게 24가지가 반복되고 있는 걸 알겠냐? 요 개념을 익혀야 돼요. 해놓고 나서 봤더니 요게 뭐야? 요게 4P3 서로 다른 네 개 중에서 세 자리를 택해가지고 나열하는 개념이 있더라 이런 거지, 그치? 이해 갔어요? 이걸로 푸는 게 아니고 그냥 풀어봐서 세팅했더니 순열 개념이더라. 이게 올바른 접근 방법이라고. 됐습니까?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